한 주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거는 말씀 가지고 동역 응답의 플랫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과 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2023년 이제 사역의 이 큰 흐름 중 하나인 스타트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타트만의 핵심이 뭐냐? 사실적으로 새가족 정착입니다. 새가족이 많이 오는데 새가족을 정착시키자, 이걸 위해서 3인 1조 전담관리팀입니다. 새가족 전담관리팀 전도에 데려와서 그냥 놔두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리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잘 영적으로 관리한다. 제가 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런 3인 1조가 새가족을 전도하기 전에 장기 결석자들이 많다. 장기 결석자들이 만 명이 넘는다.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18,000명인데 그중에 만 명 이상이 지금 그냥 등록해놓고 교회 왔다가 갔다가 때로는 안 나오고 이런 장기 결석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찾아서 예배화, 교회화를 시키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먼저 좀 집중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장기 결석자들 찾아가서 대화하고 또 이렇게 세우는 이것이 앞으로 새가족이 등, 이 새가족을 만났을 때에, 새가족을 데려왔을 때에 저들을 효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영적 훈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본당 헌당 여정 속에서 이 부담이 돼가지고 본당 헌당 하느라고 뭐 이렇게 헌금에 대한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또 장기 결석한 분들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 사실 믿음 없으면요 가장 힘든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한 분들을 새롭게 이제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건축 때문에 이 헌당 때문에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도태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3인 1조, 3인 1조가 되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1대1을 만나면 어색할 수 있어요. 1대1을 만나면 대화도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세 사람이 함께 모였다. 서로 만나면 세 명 다 다르니까 영적 분위기도 또 대화 분위기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서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만남을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 만남 마치 설득을 시키듯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말 열 수 있도록 말을 하게 하시라고 할게. 하게 그렇게 인도를 하면 자기가 말을 하면서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본당 헌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전혀 이 걸림돌이 다 채워져서 헌금 시간에 헌금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하기 싫으면 전혀 안 해도 전혀 부담이, 거기다 부담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운동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인생 답을 찾고 여기서 치유받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저 불신자, 종교인들, 장기결석자들 말로가 뻔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살려내자 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자. 생명줄 던져라. 많은 사람들 무리로 떠내려가고 있어. 떠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 폭포가 있어. 떨어지면 다 죽어. 생명줄 던져 끊어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많은 영혼들이 떠내려간다. 자, 오늘 제목이 동역 응답의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응답을 체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 동역은 문자 그대로 함께한다. 삼일조, 삼일조. 이것은 바로 동역의 응답을 누리자.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동역의 응답을 누리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 한 명 데리고 한 게 아니에요. 열두 제자, 열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또 세웁니다. 열두 제자 말고 70인 제자를 세워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전부 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에 가도록 70인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지요. 결국은 뭡니까?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함께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가는 아닙니다. 절가는 다 혼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혼자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원리스 위드 프린시플 함께합니다. 함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함께, 골도 16장에 함께, 골로새 사정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함께 그렇게 사역하심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골도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역한다. 삼일조 하나님 맡긴 직분 이 일을 내 충성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래 찬양 불렀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니까 우리가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름답구나 은혜롭구나. 아멘.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간단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영적 정체성. 이것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성도 간에도 서로 성도 간에도 동역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동역의식, 니보다 내가 낫고 이거 아니에요. 동역, 함께, 우리 같이 함께. 다음 주에는 2023년 섬길 청지기 명단이 발표됩니다. 그 청지기 명단은 바로 2023년 함께 응답을 누릴 동역자 명단이에요. 함께, 함께, 동역자. 오늘부터 2박 3일간 선정된 위원장단과 우리 교구 목사님들, 전문 목사님들 함께 제주도에서 원크 사업을 합니다. 원크 사업이 뭐냐? 원리스 워크 사업. 원리스 하나를 이루는 워크 사업을 한다. 저도 함께 할 것인데, 완전 원리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리스. 원리스가 돼야 됩니다. 원리스. 우리 교회만큼 원리스는 교회도 없어요. 원리스. 아멘. 원리스. 원리스가 돼야 돼. 가족들도, 네 다섯 명 되면서 맨날 찌그덕찌그덕 하면 그게 뭔 가정입니까? 그게 지옥이지, 지옥. 가족이 다 그 원리스 되면 천국이지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리스에 천국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아니에요. 자 원리스를 깨면 안 돼요. 원리스 깨는 사람이 누구냐? 부정적입니다.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늘 그렇게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딴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 원리스 깨거든요. 가정에도 그래 똑 하나가 원리스를 깨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원리스 되라. 하나 되라. 힘써 지켜라. 하나 되는 거. 왜? 이거 깨려는 존재가 있으니까 힘써 지켜라. 원리스를 이루는 동역의 출정식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빌립보서를 보겠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를 딱 하면서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흑암 세력과의 싸우는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해라.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싸움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운다. 여기에 모든 성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력이 주는 응답의 플랫폼을 함께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18절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영적 무장의 이 핵심이 말씀 무장과 함께 기도 무장이다라고 강조했어요. 말씀 무장과 기도 무장.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이런 영적 무장을 하고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살 때 중요한 것이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동력자.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기도자의 역할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동역자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 중에 최고 힘 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거든요. 나를 위해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최고 기도거든요.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해 봤거든요. 남을 위해 기도하니까 동역한 그 동역자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는 거. 거의 종교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안타까운 동역자를 바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일명 사마귀라고 사단마귀 귀신. 이 사단마귀 귀신 이것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교회 유익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부흥을 방해하도록 이런 대적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안 나가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무장해라. 이 마가다르방에서도 한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120명 성도가 함께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뭘 갖고 기도했어요? 갈보리산 언약, 감로산 언약, 마가다르방 언약.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신 이 세 가지 언약 꽉 잡고 집중 기도했어요. 그때 오순절 날이었는데 성령이 최초로 삼위 하나님이 최초로 그야말로 임하시는 이 현장에서 놀라운 현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이름은 사형당합니다. 내 이름은 사형당해요.
이 헤롯 왕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사도 베드로는 당시 제일 순제자잖아요. 이 베드로 갇혀서니 막 합심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합심 기도, 정부 기도 들으시고 천사들 보내가지고 옥중을 박살 내버리고 탈옥시 탈옥. 그렇게 하시기 좋지 않아요. 정부 기도 능기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왜 환자들 위해 기도합니까? 왜 암환자들 위해 중환자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아픈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하고 지금 싸움을 벌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제 아말렉과 싸움이 붙은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호르가 함께 산에 올라가 가지고 싸우는데 싸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당시에 모세가 손을 다 들었던가 봐요. 왜냐면 홍해 가를 때도 그랬지만은 손을 막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네 손이 오래 들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 손이 이렇게 힘들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져요. 막 밀려 막 쳐. 근데 막 또 올리면 또 이스라엘 군대가 막 이겨. 아말렉 이겨. 이런 이걸 계속 보니까 아론과 후울이 이게 안 되겠다. 모세 손대로 왔다 우리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바위에 앉게 만들어 놓고 이 아론과 후울이 한쪽 손을 다 잡았어요. 이렇게 잘 들고 들게 만드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 같이 3.1조잖아요. 3.1조. 이 모세, 아론, 훌. 3.1조 딱 내가 손 딱 모세 드니까 그냥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말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3.1조. 모세와 아론과 호울이 3.1조가 된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전부 함께입니다. 믿음이다. 함께 같이 해야 돼. 같이 잘났다고 혼자 독불장은 그거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간구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의 이 궁극적 기도 제목은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데 있었어요.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66권을 그리스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은 자대찬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와랑을 차고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고 말하세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자기는 비록 양손 양발이 쇠사슬로 묶여 있지만은 나는 내 신분은 대사, 사신, 대사의 신분이다. 대사 신분이다.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보내신 바도 나는 대사다. 세월왕 차고 있는 주제에, 죄수인 주제에, 그것도 중범자의 죄수인 주제에 사신이 됐다. 여러분, 모든 환경적으로 남이 비웃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복음을 위해 존재한 존재라니까. 남들이 무식하다고,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여러 행편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상관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다. 이 사실을 여러 영적 정체성 놓치면 큰일 나요. 환경 따라서 휩쓸리고, 사람 따라 말 한마디 휩쓸리고, 그 문화 따라서 이렇게 휩쓸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언제나 바울이 지금 말이요 감옥에 갇혀가고 자기가 지금 대사 신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자마자 구원 받자마자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 정체성을 걸맞는 삶을 사실적으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로 좀 지원해 주라.
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사람은 육체가 약해요. 어느 순간 또 넘어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힘있게 그리스도의 사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주기를 내가 요청한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의 힘을 알고 요청했는데, 서로서로요 친하다, 밥 잘 자주 먹을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친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의 위력을 너무나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서신서마다 바울은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비밀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선물 줍니다. 날 좀 기도해 주세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민주 장로가 사업할 때 그렇게 문자 와서, 형님 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전도사 10명만 좀 뽑아 주십시오. 10명만 뽑아 주면 저 사업을 위해서 동산별부 주식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집어넣어 기도해 주신 전도사 10명 뽑아 주면 10명에게 제가 전사람들 기도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인당 50만 원씩. 그래서 그 10명을 뽑아줬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보 기도의 능력을 안다는 얘기죠. 정보 기도의 능력.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헌금한 적 있어요? 부탁한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거의 몰라요. 기도, 정보 기도 요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축복하지 막 중보 기도를 막 해주니까 축구 배급은 전도사들이 그냥 말로 성경이 주니까 받아가 쭉 기도 안 해줍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좋아. 없는 사람이 더 좋아. 할 일 없는 사람인데 기도 부탁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할 일 없으면 기도는 하는 거지, 기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해달라 합니까? 왜 중보 기도 합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잘 돼가지고 내 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그게 산업이잖아요. 맨날 내 돈 내 돈 내 거 내 거 하니까 평생 비리비리하고 맨날 그냥 중리산회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십시오.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은 거꾸로 주셨습니다. 올해는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주로 다 이렇게 웃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내용 보세요. 어떤 기도 내용인가. 맨날 달라는 거 아닙니까? 맨날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 거. 거기 중보기도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복음 속에다 하면 지구를 최소한도 하루에 한 바퀴는 돌아야 돼. 기도로. 아멘. 기도가 쫙 나와야 돼. 그냥 주기도문처럼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처럼 쫙 나와야 돼. 지구 한 바퀴 도는 그거 만드세요. 기도 루틴을 쫙 만드시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확실히 기도하고 해주는 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늘 만나는 교역자들, 교역자, 전도사님들 늘 만나잖아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흉 보고, 비방하고, 그건 마귀 심부름이에요. 그 사람 망해요.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다 망한다니까.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거.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만은.
좀 똑똑한 것처럼 조금 남들보다 배운 것처럼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올인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2023년 위원장단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때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느냐? 이 교회 무너뜨려 누구 공격하겠어? 담임 목사지요, 뭐.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아멘. 보여주셔야 된다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중에 중요한 위원장단, 중요한 분들, 그럼 공격하지요. 뭐 교회 힘 없는 사람 왜 공격합니까? 힘 없는 사람 해봐야 뭐 효과 있어요. 좀 힘 있는 사람, 말빨 있는 사람, 뭔가 직분이 중요한 사람, 그거를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교회 부흥을 막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의 세계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이 중요한 선교와 전도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 누가 막았냐? 장로들이 다 막았지. 목사들 꼼짝 못해. 다음 세대 온다. 그 다음은 뭐 터줏대감으로 앉아가지고. 낮은 사람 빨리빨리 은퇴해야 돼요. 생각 자체가 틀려. 사고방식이 틀려. 너무 상처가 많아. 새로운 비전 잘 못 잡아.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이 살아날 수 있는 이곳에서 정말 신세대들이 일어나서 세계 살릴 수 있는 엘리트들 확 모일 수 있도록.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늘 느끼고 입사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 사건 앞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영계 모든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드림팀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력자 두기고입니다. 21절 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동역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전달을 하는 일을 담당했고 골로새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편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편지 서신 같은 거는 사람이 직접 가서 직접 전달해서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직접 가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만큼 이 바울의 이 전폭적 신뢰를 받은 동역자. 오늘 본문 보면요,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사랑받는 형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소개할 때도 역시 사랑받는 형제. 이미 두기고가 바울과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 인정을 할 만큼, 인정할 만큼 그런 원리스, 메이카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알지 않나? 사랑받는, 이 형제, 이 두기고.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았어요.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다. 특별히 보냈다. 그만큼 두기고의 그릇이 달랐어요. 내가 너무 맡기는 제단데 너희들에게 특별히 보낸다.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야.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처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뭐요, 빚진 자 의식이 있어요. 복음에 빚진 자다. 바울도 그랬지만 이 두기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릇이 커졌어요. 저는 2023년 스타트만 운동의 승패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 그릇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어요. 그릇이 어떠한가.
영계 전 성도들은요 두기고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정도로 영적 큰 그릇 되기 바랍니다. 영적 큰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말은 헬라말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말 신실, 성실, 충성 그런 뜻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고 생생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서 충성도 피스토스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요 그게 뭔 뜻입니까?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이나 문제가 닥쳐와도 결코 변질되고 흔들리질 않아. 배신하질 않아.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 이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일꾼들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전 24절에 축복 기도하면서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주의 일에 진실되게 감당하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라 견고해집니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답 났다 하면 견고하게 돼 있어요. 답 안 났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견고할 수가 없지요. 심지가 견고하다. 이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담낸 사람, 결론 낸 사람, 견고한 자. 이런 사람의 진실한 자. 이런 사람이 처음이나 나중에나 변함없이 그야말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두기고가 그랬습니다.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방의 이방 성도들에게 거둔 그 구제헌금,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본 교회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헌금 구제헌금을 가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요. 바울이 갈 때 두기고가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투옥이 될 때입니다. 첫 번째 감옥 투옥되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손발이 돼가지고 바울의 손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위험천만한 오지섬이죠. 그레데. 그 그레데를 파송합니다. 그게 당시 섬에 이 전도하고 있던 이 디도를 좀 더 가서 도와주라. 이때 두기고는 뭐 아무 말 없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오지에 들어가서 디도를 돕습니다. 두기고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헌신한 사람이다. 전생에 의하면 두기고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다 드린 사람. 사도 바울도 선교 길을 갔습니다.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대사를 하지요. 사람은 자기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의심을 품고는 목숨 안 버리죠. 바울이 끝까지 생명은 헌신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 2023년 청지기 발표가 되는데 예언교회 모든 청지기들은 어떤 직분을 맡든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죽도록 충성해야지. 이 사도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주 안에서 진실한 이끌로 서기를 바랍니다. 뭐 복음의 이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언약적 도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원정 16강을 진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6강전에서 브라질에게 패배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우리 팀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확률은 9%밖에 안 됐어요. 9%. 그런데 이들이 똘똘 뭉쳐가 힘을 합쳐가지고 나머지 91%를 해낸 거예요. 전문가들이 한국은 9%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안 돼, 불가능한 얘기를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 마지막 한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뭉쳐니 그래 무슨 겁니다.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스포츠 경기에 보면요 이런 말이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한 말이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니다. 그 말이 실감나는 내용이었지요. 자, 이번에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말 한 명도 한 선수도 요령 펴는 선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주어진 그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서로가 다 말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거를 이 끝나고 씻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들 손이 안 들려서 덜덜덜덜 떨었다. 젓가락을 잡고 있을 힘이 없어서 손 떨었다.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부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손흥민을 위해서 예비 엔트리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예비 엔트리들은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이 뭡니까? 훈련 파트너가 되어줬어요. 이들도 자기 팀에서는 그래도 대단한 스타들인데 훈련 파트너 되어줬다니까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우리 팀들이 정말로 동역자 의식이 탁월했구나. 탁월했다. 목표의식이 확고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1만 명 출석 성도 인참칠날 5천 종족 복음 말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냐? 100%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합치면 100%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00%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줄 줄을 확신합니다. 집중하면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237나라 5천조 보험을 위해서 함께 모인 2023년 동력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든 교회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두기 같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모여 사오니 하나님 응답의 플랫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 하면서 이 주님의 스타트만 운동에 참여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3.1조를 구성해서 기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